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권지 차장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경제신문 읽기 전에 여러분께 공지 한 말씀 해드리면 잠시 뒤 한 10시 정도예요. 네. 정부 세종청사 연결을 해서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정이 예정이 돼 있어서요. 잠시 뒤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네. 좋습니다. 이걸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 무엇이냐면 액면 분할 기준 가격 오늘 딱 돌파를 했습니다. 53,000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본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주가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삽니다. 코스피 매수 1위에 삼성전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의 비중이 벌써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57.53%.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는가에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제 업황이 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실적 와! 이렇게 박수 쳤었잖아요. 근데 예.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뭐지? 왜냐하면 올해 숫자가 별로 안 나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아주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세 우리 인하해 줄게라는 거 얘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보면 결국은 교육량이 늘어날 거고요. 교육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 실적의 3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만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던 라인에서 IM 쪽 분야도 많이 달라졌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도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는 돈 버는 라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만 더 좋아진다면 어떻게 된다? 위로 쭉쭉쭉 더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봉 신고가, 주봉 신고가, 월봉만 지금 현재 월봉으로 하면 57만 원 정도가 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만 뚫어질 수 있으면 정말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둘 중 하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 둘, 셋. 삼성전자. 네. 역시나 가는 종목 삼성전자의 매력 포인트가 더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5G 대장주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KMW.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다뤄드렸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요. 고점 대비했을 때 40%가량 하락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센서스를 충족하지 못했었던 3분기 실적 때문에 KMW는 물론이고 5G 관련주가 줄줄이 그날 뭐 하락세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악재성 이슈는 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보통 보면 6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 부족 현상 그리고 호재가 될 만한 것은 11월 MSCI 정기 변경 때 신라젠 빠지고 그 자리 KMW 갈 확률이 높다라는 보도들이요. 어떤 판단이십니까? 자 우선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얘들은 언제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해외 매출이 떠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KMW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야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이걸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거다. 근데 이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 다 나온 것 같고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3분기보다 4분기가 별로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추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거는 근데 계절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정말 점프업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해외 매출이 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KMW 주가의 흐름 완전히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거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말 정도 되면 한 12월 한 중반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KMW의 이런 리레이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한 11월 이제 초순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들 한 2, 3개월 나는 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렇지만 조금 나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나는 일주일에 막 올라야 돼 이러면 조금 천천히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지난달에 KMW 사실 주가 측면에서 많이 올랐다. 이제 조금 당분간은 그러니까 추세적인 방향성은 위에 있음에 불구하고 주가의 수준 봤을 때는 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긴 호흡으로는 가는 종목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그때 같이 제가 코멘트 들었던 게 RFHIC 네. 쪽으로 이제 관심을 네. 돌리자 했는데 이 종목도 잘 안 가던데. 네. 같이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KMW보다 조금 더 여력폭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5G가 다 같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RFHIC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조금 당분간 뭐 바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쉬었다 보자. 그렇지만 조금만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KMW, RFHIC 계속해서 좀 좋게 봐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꺾이는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미래 성장성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G 관련주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현장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목토부 주택정책관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24명 중 17분이 출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6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님 인사 말씀, 안건 심의 의결,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는 시간 관계상 민간위원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맞은편 좌측으로부터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위원이십니다. 도시환경연구센터 전영옥 소장님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님이십니다. 명지대학교 이상명 교수십니다. 충북대학교 박경옥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김용찬 교수님이십니다. SH 도시연구원 천현수 원장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진창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관계선 차관보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을 비롯한 정부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이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8.1 대책, 9.13 대책과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서울도 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3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의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됩니다.
적용 지역은 죄송합니다. 지난 10월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할 텐데요. 일단 건설 대표주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대건설, 대우건설 1% 미만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 GS건설 1.5% 밀리고 있네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 적용될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건데 건설주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야 우리 누를게 어떻게든 누를게. 근데 시장은 갈 거야 계속해서 위로 시장이 올라가 버렸다. 요즘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뭐 서울의 집값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정책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이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해외 쪽 이런 수주를 많이 받는 이런 건설사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뭐 대우건설들 흐름 괜찮게 지금 현재 실적 발표 다른 이런 건설주들 숫자 안 좋게 나왔는데 대우는 이번에 조금 다르게 조금 나왔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내용 건설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아시아나 본입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짚어주시겠어요? 야, 내일입니다. 지금 현재 뭐 애경 쪽하고 현대산업개발의 둘의 싸움입니다. 예, 예. 뭐 나머지 뭐 미래에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사모펀드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회사 다 조금 강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통 매각이 되느냐 또 아니면 분할 매각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다. 어찌됐든 조금 흥행 가능성이 좀 많이 점쳐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다라는 것. 분위기가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야 하나 더 들어오지 않을까 뭐 SK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가 원래 많다가 얘들이 야 우리 안 해라고 얘기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었다가 다시금 조금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호산업이 한 3, 4일 전부터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쪽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많이 커져버렸다는 거, 예. 이것은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질 기업을 딱 꼽아주셔야죠. 관심 가질 기업은 딱 금호산업인데 금호산업의 주가가 많이 움직여버려서 네. 조금 변동성 때문에 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저 같으면 지금은 좀 나중에 결정이 나고 나서 하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깜짝 후보가 등장할지, 네, 아니면 그렇죠. 유찰이 나오게 될지 그 가능성 변수를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이슈들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진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